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 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형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그 재판관이 있고 뭐 검사들도 있고 그런데 형사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앞에 죄수복을 입고 스포츠 머리로 딱 깎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선입견이 확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무슨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 추구권. 공인행으로 기억해 두세요. 제한되는 기본권.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아무런 예외 없이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비교하셔야 될 키워드. 민사재판. 수용자에게 재소자형 의료를 착용하는. 일단 재판장으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재판장에서는 언제든 그 도주의 우려가 있죠. 거기서 또 어떤 사고를 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딱 구분되게, 딱 누구에게나 다 구분될 수 있게. 일단 그런 목적이 제일 크고, 일단 민사재판에서는 뭐예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는 그 차용증이라든지 어떤 증거, 로에 인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저 사람이 뭐 유죄 어떤 선입견을 들고 말고 할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차용증이라든지 어떤 돈 받을 증거가 있으면 그냥 그거대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소자의 의료를 착용하게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공인행, 인격권, 행복주권.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8번. 여기서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요? 비어빈. 왜? 어빈이면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비어빈이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비어빈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어부였다면 직업의 자유를 침해 여부가 문제되겠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고 구별을 해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 봉투에 담아서 그 음식물 쓰레기 그 함에다가 이렇게 가서 버리고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완전히 분쇄를 해서 이거를 뭐 주방 거기다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팔릴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 그걸 통해서 하면 굉장히 그 편하겠구나. 그래서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하려는 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 하수도로 배출되더라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럼 판매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워서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그 다음에 판매자의 같은 경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0번 문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람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특정하고 알 수 있기 위해서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이게 과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래서
사진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래요? 외모라는 신상 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되는 정보의 보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에는 다른 대체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1번 문제. 여기서 키워드는 시행령이에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도 아니에요. 시행령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서약을 하도록 하는 거. 어떤 뭐, 그 이제 할 때 뭐 동의를 하고 나서는 아예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서약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예요. 법의 위임도 받지 않고. 그래서 그 사망자들 부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시면 법에서는 하위법계 위험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시행령으로 법의 위임을 받지 않다면 시행령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직업 신청이라든지 직업에 관한 아주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만 규정해야 될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일체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뭐? 법률 유보 원칙 위반.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키워드 뭐? 시행령에서. 32번.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 당연하겠죠? 일반적 행동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계되는 세 개의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 그 다음에 혼인빙자 간음죄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죠. 2009년, 2015년에. 그래서 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좀 이제 인정을 많이 해주려는 어떤 추세인가 보구나. 이렇게 해서 성매매 환자를 처벌하는 것도 혹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봐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매매 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 성매매는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구매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아직까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간통죄는 2015년도에 위헌, 혼인빙자 간음죄 2009년도에 위헌. 근데 성매매자 형사처벌은 합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34번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식도 없고 형제자매도 죽었는데 인수자가 없을 때 그냥 본인의 그 생전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 아, 이렇게 끔찍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뭐 그거를 그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차라리 화장을 하든지 어디 뭐 공동묘지 묻든지 이렇게 해주지 해부용 시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왜? 보시면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시체 처분에 대한 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019년 4월 12일에 나온 이제 판례예요. 대표적 판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종래, 이건 종래 판례의 태도예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죠. 요건 종래에도 인정됐고, 지금도 요건 변하진 않은데, 요 뒷부분이 이건 종래 판례였고, 최근에 판시 내용이 변경됐죠.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죄 허용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가 종래 판례였었고, 판례가 변경돼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 이게 이제 리프로덕션의 권리라고 그러죠.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 요거를 임신 여부에 대한 결정 가능 기간이라는데, 요때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요게 앞에 판례하고 이제 바뀐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문, 국가가 생명보호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저렇게 바뀌었고, 자, 요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종례. 아까 그 판례가 기본권 충돌 사안이라고 보통 그 판례 평성을 했었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 아이를 낳을지 말지, 임신 여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리프로덕션의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충돌하는 사안이고, 기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익, 기본권 충돌 해결하는 원리 두 가지, 이익 형량의 원칙하고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 근데 요거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 봤더니 과잉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던 게 종례 판례였어요. 그래서 그 기본권 충돌의 해결을 규범 조화적으로 했다라고 봤던 게 종례 판례였었는데, 지금 2019년 4월 11일에서 이거를 기본권 충돌 사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기본권이 직접적 충돌 사안이 아니라고 봤냐면, 자, 다시 이 판례는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제 한수웅 교수님이 있어요. 한수웅 교수님이 기본권 충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기본권이 충돌되는 사안은 아직 입법이 되기 전에,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서로 주장하는 기본권들을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안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때가 기본권 충돌이 문제가 되고, 일단 입법이 그거를 다 감안해서 일단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조항의 공익적인 어떤 것들이 법 조항으로 규범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음에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과잉금지 원칙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기본권 충돌이 문제되는 영역 자체가 아니다라고 한수웅 교수님 교과서에 이제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판례가 받아들여진 듯하다라고 그 서울대 교수님께서 평성을 하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자, 전상현 교수님이 이제 그 로스 그러니까 법률신문에 평석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색깔 처리를 했거든요. 한번 왜 기본권의 직접적 충돌 사안이 아니라고 봤는지를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교과서는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한수웅 교수님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기본권 충돌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조정을 위한 입법 단계에서의 혹은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충돌하는 두 기본권을 조정하는 원리이고, 일단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법률의 유연성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대립하는 기본권이 이미 공익으로 전환되어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만이 문제될 뿐이고, 기본권 충돌 논의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는, 이제 한수웅 교수님이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대상 결정이 다수 의견, 헌법 불합치 의견에서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제 자기 낙태죄 조항으로 입법이 되고 난 후에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자기 낙태죄 조항의 존재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헌재 판례가 앞에서 본 학설의 비판을 수용하는 듯한 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2019년 법무사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과 태아의 생명권에 직접적 충돌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헌재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판례를 전상현 교수님께서 그렇게 평석을 하셨어요. 자, 이거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낙태죄 관련 이 판례는 2차용으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거 한번 딱 이렇게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낙태죄 조항은 일단 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후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으로만 이제 판단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 최소의 정도를 넘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을 제한하고 있어서 치매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래서 태아의 생명보호는 공익에 대하면 일방적인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을 침해한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기 결정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22주라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래 낙태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라든지 아직 기형아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근데 거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돈이 없어서 이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돼서 이런 거는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새롭게 입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의 전면적 낙태 금지는 그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아까 이제 그 결정 가능 기간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사유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및 출산을 강제하고 요 부분에 있어서 그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상 동의 낙태죄와 자기 낙태죄는 대항법. 자, 대항법을 이제 잘 그 법을 이제 형법을 안 하시면 이제 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인데 필요적 공범이에요. 반드시 이제 두 명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 원래 자기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이렇게 낙태를 할 수가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의사라든지 조산사의 도움으로 이제 자기 낙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자기 낙태죄가 그 임산부죠. 임부가 그 의사에게 가서 나를 낙태하게 해달라고 이제 교사 하면 이제 의사가 이제 낙태죄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부가 교사하고 의사는 이제 방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원래는 이제 자기 낙태죄의 방조범인데 자기 낙태죄의 방조범을 업무상 동의 낙태죄라는 그 정범의 형태로 형법 강론에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무상 동의 낙태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필요적 공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서로 대항해서 성립한다고 해서 대항범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낙태죄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 필요적 공범 관계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법무사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출제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형법도 다 하고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써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41번 모자보건법상의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포함 안 돼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것도 감안해서 그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거.
그래서 정당화 사유에는 그뭐 이렇게 유전학적 질환이라든지 뭐 전염성 질환, 그다음에 성범죄로 통한 임신이라든지 뭐 인척 간의 임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규정되어 있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전혀 포섭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이제 불충분하다고 봐서 요것까지 감안해서 법을 이제 새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자, 2019년도에 나온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출제된 모든 시험에 그 낙태죄 관련된 헌법불합치 판결이 계속 시험에 나니까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권 직접적 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병역 그 양심적 병역 거부 그 헌법 불합치 판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출제되는 거예요.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42번 형법상 범죄와 똑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을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 평등원칙 위반. 왜냐하면 그러니까 형법으로 공소 제기를 하거나 특가법으로 공소를 제기를 하거나 이게 똑같은 구성 요건이니까. 근데 이걸로 특가법으로 공소 제기하면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겠죠? 당연히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도보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대중교통 출퇴근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야 되실 게 회사의 통근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을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상의 출퇴근, 도보나 아니면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 그 종례에는 그걸 이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다가 요 판례에서 업무상 재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해 줄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저런 거예요. 생활보장적 성격이라든지 평등원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헌법적 근거가 있죠. 통상의 출퇴근 보호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그러니까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누가? 보험을 통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텁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주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으로 그 사인 간의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까지. 그래서 뭐냐면 사업주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전부하고 무과실이어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어주는 거고, 피재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까지 보상하는 어떤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례는 도보나 자기 소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통상의 출퇴근에 대해서는, 자, 산재보험법이 두텁게 지금 아까 확인했잖아요. 두텁게 보호하는데 이게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되는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뭐 하면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이게 인정돼야 되는데 업무 수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업무를 수행하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로 인해서 어떤 재해를 당해야 되는 건데 그 통근버스로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을 인정했었는데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자가용은 종례 출퇴근이라도 업무 수행 중이라고 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출퇴근하는 자와 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자가 이렇게 차별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서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 종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은 정당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 근로자를 자의적 차별, 그래서 평등원 측에 위배된다. 중요한 판례였죠. 그러니까 노동법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어요. 45번 구소년법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을 집행을 종료한 사람한 소년한테는 요걸 적용해주고 집행 유예 선고받은 사람한테는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이 뭐냐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집행을 종료했다라는 말은 어떤 징역형 같은 걸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징역형을 받고 나서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잖아요. 그 사람은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을 주면서 집행유예는 뭐예요? 징역형을 받기에는 좀 그 뭐야 형이 더 이렇게 약한 거죠. 범죄의 어떤 그 죄질이라든지 약한 사람을 오히려 더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이라는 어떤 더 혜택을 주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평등원칙에 위반되겠죠. 그래서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까지 된 경우에는 형 선고 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시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주민등록법상 제외국민, 제외국민이라는 거를 이렇게 개념을 아신 게 제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딴 사람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딸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영유아를 보육 양육 수단 지원돼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됐었냐면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제외하는 바람에 그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돼서 제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하고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외한 것은 그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달리 취급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그런 거하고 관계되니까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어떤 이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그 영주권을 보유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주권하고 시민권은 구별하셔야 돼요.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중국적이 되는 건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그 이중국적이 되지 않아요. 국적 취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국민의 어떤 그 정의 자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라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뭐? 평등권을 침해한다.